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이. 달배야, 아니야, 나 살 빠지지 않았어. 욱스. 아, 지금 머리 이제 씻고 나왔더니 되게 찰랑거리네요, 머리가. 근데 저 완전 생머리예요. 오늘 스트리밍 보셨나요? 아직까지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맞아, 오늘 부모님 오셨었어요. 부모님 오셔가지고 끝나고 같이 쭈꾸미 먹었습니다. 염색할 생각은 아직 딱히 없습니다. 아, 지금 씻고 나와가지고 덥네요. 수염은 원래 남자니까요. 오늘 우시는 거 보고 같이 울 뻔. 같이 울지 그랬어요. 금요일날 시원하게 왕관. 글쎄요, 저는 머리는 리차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볶음밥은 먹지 않았어요. 맞아요, 오늘 진짜 부모님 오셨습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듣고 있는 어쩌면 해피엔딩 넘버 참 좋아요. 민석이 형 잘 지내죠? 눈 참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너와 나 잡은 손 잡고 하늘 가가고. 다이어트 따로 하죠. 살 빼야 되는데 살이 잘 안 빠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 해. 단사이? 하지만 혹시라도 원할 때 모두 멈출게. 선곡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진우야 힘들어. 안 힘든 사람 어디 있겠어? 지금 촬영 중이야? 30일에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공연 보고 오신다고. 감사합니다. 어에 너무 공연 좋죠. 저도 언젠가 하고 싶네요. 잘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귀 녹는다고요? 다시 올리셔야겠네요. 막신 불태워버려두나. 요즘 컨디션 사실 막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좋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싸웠는데 왜 위로해달라고요? 친구랑 잘 풀리길 바라야겠네. 기대어 내게 안기어
너를 보며 행복한 그런 나야. 오늘의 TMI. 저 오늘 공연 되게 만족하면서 끝냈어요. 오늘 공연 너무 좋았어요. 제 건 안 보이는데? 오늘 공연 너무 좋았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공연이 저 한 6번 이제 남았나요? 7번인가? 남았던데. 오늘 공연 보신 분들 다 레전드라고요. 부족한데 좋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아, 오늘 나라 형이랑 세미막이에요? 세상에. 해보고 싶은 뮤지컬? 따뜻한 뮤지컬. 저 라방 조금 오랜만이긴 하죠. 사랑해. 아, 최고였다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아, 오늘 동빈이랑 폐음하겠구나. 폰 배경이요? 저 조금 부끄럽지만 웹툰 캡처해서 해놓고 있어요. 댕냥시 따뜻하죠. 칼림바 연주는 하려고는 하는데 조금 쉽지가 않네요. 목소리 진짜 너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긴? 공연하고 지내지. 이슈 TV 봤죠? 대극장은 아직 제가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실력이. 굴비석은 저도 잡아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오늘따라 형이랑 닮아본다고? 형제니까요. 감사합니다. 리차드 중에서 누가 가장 무섭나요? 뭐 엄청 무서운 리차드는 사실 없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니 빼신 거 어떻게 됐나요? 잘 아물었나요? 저는 이제 한 개만 더 보면 끝납니다. 파이팅! 저는 되게 잘 아물었어요. 이게 위에인데 괜찮더라고요. 어제 공연 좋았나요? 감사합니다. 웹툰 저번에 올리신 네, 그 신비 맞아요. 댕냥시 재현 준부 저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풍월주 되게 풍월주 저 그 유튜브 알고리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떴는데 되게 너무 좋던데요? 케플러 시데레스 시데레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감사하죠. 야식이요? 야식? 사실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요즘엔 안 먹은 지 좀 된 것 같아요. 2주 뒤면 끝이에요. 진짜 최선을 다해야겠다. 윙크해달라고요? 싫어요. 요즘 소확행. 저 요즘 먹는 게 너무 행복해요. 배현이 비와 당신 영화 추천인가요? 뭐 보시고 싶다면 보셔도 되죠. 쌩얼입니다. 방금 사실 지금 샤워하고 난 직후여가지고 얼굴에 열이 엄청 올라요. 너무 급하게 바로 켰나봐. 지금 불닭에 맥주 한잔 때리고 있는데 우상님이 반갑.
마로니에서 맥주 마시고 있다고요? 와. 배우님 주식하세요? 아, 전 주식 안 합니다. 요즘 읽으시는 책, 그 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겠지만? 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손금? 보이나요? 먹방 보죠. 쌀국수 한 그릇 뚝딱했어요. 잘했어요. 이슈TV 보셨나요? 봤죠? 하루에 물 몇 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실 수 있을 때마다 계속 마시는데. 자주 쓰는 인스타 필터? 저는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습니다. 맞아요, 박준식님. 안 그래도 아까 저기 뭐지? 유티비? 유퀴즈? 거기에 박준님 나오시더라고요. 배우님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안 되는 거 아세요? 아, 저 안 돼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겠네요. 요즘 헬스 엄청 열심히 하셔서 손에 붙었어요. 토요일에 여수에서 결혼한다.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아 내일 공연 없어서 헬스하러 가요. 노래하는 방송 티키타카의 우선이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차기자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오랜만에 배우님 공연 봤는데 잘생겨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 안 죽어요. 여수 예전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다녀오지. 네,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여수 상권을 한 번 더 살려주시고. 여수 가고 싶다. 필라테스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아직은. 배우님 쓸 마이크 테스트 때 해주신 Y 화음 올리는 거 해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그렇게 했다고 혼나지 않을까요? 오빠 평양냉면 맛집 추천. 의미때 필동면옥. 오늘 귀여운 치사랑 한두 초 하시네요. 아, 그럼 저 귀엽지 않습니다. 그 헬스장 어디예요? 당장 달려갈게요. 비밀이에요. Like a star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배우님 특유의 장구 표정 너무나 좋아요. 가쁜 예수. 아, 넘어가줘요. 가능한 성대모사는 저는 딱 하나. 이성균 선배님 성대모사 있습니다. 제 댓글도 보여요? 보입니다. 있잖아 불러달라고. 있잖아는 안 돼요. 쓰랄 때 언제 제일 울컥하나요? 그럼 변호사? 웃으시는 모습, 아, 감사합니다. 뮤시즌, 아, 좀 일이 있었어요. 배우님 셀카는 언제쯤, 아, 글쎄요. 목소리도, 보이스맨인가? 아이쿠. 향수? 아, 근데 향수 되게 여러 개 써서. 배우님 공연 너무너무 잘 보고 있어요. 보러 간 날보다 감사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보기 너무 슬퍼요. 저도 그랬어요. 웃는 거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신청곡 받으시나요? 신청해보시죠. 띠아모. 땡큐.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보이스4에는 글쎄요. 슬티비 4편 기대됩니다. 언제 나오죠?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깨요, 바다. 옷 어디 거예요? 잘 어울려. 테니스 보인다, 이거. 그,
저를 굉장히 아껴주는 이제 음감 누나께서 이제 생일 선물로 선물해줘서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살 빠지셨죠? 얼굴이 빗살 무늬톡. 빗살 무늬톡이라니요. 어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요? 집이죠. 하이, 하이. 말 잘하는 마이티즈. 걔는 좀 랩도 잘하시다. 아, 저 랩 잘 못해요. 금요일 공연도 기대할게요. 요즘 매일 레전드. 돌아가는 길 만족할 수 있게끔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최근에 하고 싶은 일에는 뭐 그냥 항상 연기 잘하고 싶죠. 요즘 IAB 스튜디오 뭐 잘 몰라요. 뭐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배우님 볼콕 해주세요. 물콕 하겠습니다. 민석 오빠는 네 저기 어딘가 있겠죠? 빈센주 어떻게 보셨어요? 송중기 선배님 진짜 최고. 지금 댓글 읽으시면서 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매일 끄기 전에 댓글 많이 읽어주시던데 곧 끄실 건가요? 아니요? 이 댓글이 보이세요? 보입니다. 우선 좋아하는 영화 뭐예요? 비포 선라이즈요? 오케이. 5월의 청춘 보시나요? 안 보시면 꼭 보시라기. 거기 상영 나오던데 아직 안 봤습니다. 청담이나 압구정 맛집 추천해주세요. 잘 몰라요. 배우님 공연 잘 봤어요. 이제 자리가 없어서 못 보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저도 공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석 오빠 제 남자친구가 오빠랑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저도 오빠 방을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이 얄미요. 헤 아니 물콕 지기요. 네 배우님 덕분에 요즘 일주일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배우님 어제 제 혈육이 배우님 공연 보고 배우님 연기 잘한대. 아, 감사합니다. 꼭 해보고 싶은 리차드 넘버. 저 그 제 입에서 되게 자주 흥얼거리는 그건데 스릴미의 스릴미 넘버 중에 딱 그 아무 때나 난 안에 힘이 특히 이런 기분엔 이 부분 되게 너무 매력있잖아요. 귀에 딱 꽂히는 그거여가지고 거기 항상 꼭 불러보고 싶었어. 제 남자친구가 배우님 제일 싫어했는데 이제는 같이 덕질 중. 아이쿠 감사합니다. 와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 저도 감사해요. 사랑해. 가진 글쎄요. 로드스터 드렸다. 로드스터는 아니고요. 하루에 물 몇 잔 마셔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 지금 보이스 정중히 중이세요. 제가 배우님 입덕시켜드렸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노래 불러주세요. 눈을 보면 알게 돼 목소리로 알게 돼. 오빠 주접 떨어도 돼요? 떨어보시지. 오늘 엔딩 해명해주세요. 뭐야 진짜 오랜만이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너무 살 빠지셨어요. 아휴, 더 빼야 됩니다. 최애 뮤지컬 레미제라블? 놀리는 거 봐. 아니 그럼 불러주세요. 불렀습니다. 물 한번 마셔요. 오래 하려면 수분 보충 필수. 네, 배우님 요즘에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저 살 빼긴 해야 돼요. 우석 배우님 기억나세요? 저번에 배우님이랑 배우님 왜 이렇게 귀엽고 달리죠? 아닙니다. 요즘은 배우님 자랑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연기과이신 걸로 아는데 노래는 언제부터 그렇게 잘하시나요? 아직 전 부족해서 잘하는 배우님 훨씬 많습니다. 어제랑 오늘 공연 노선 너무 달라 재밌었어요. 김우석 연기 전체. 아닙니다. 좋아 너무 부족해요. 감사합니다. 배우님 로스쿨 보세요?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우석 오빠 숨은 쉬고 계시죠? 지금 쉬었어요? 오늘 공연 눈물 의미 뭐예요? 뭐 눈물의 의미가 어떤 거겠어요? 네 되게 이렇게 슬프고 그래서 이렇게 뚜루루. Y 끝에 올리는 거 한 번만 불러주세요. 난 그저 그를 뒤따른 것 까지 하겠습니다. 살 왜 빼요? 아 빼야 돼요. 배우님 혹시 렌즈는 저 안 끼고 렌즈 껴본 적 없어요. 오빠 피아노 쳐줘요. 싫어요? 오늘 공연 후기에 난리 났더니 머선 일 그래요? 배우님 목소리가 이 세상 누구보다 최고. 아 감사합니다. 와이브레이트 목소리 너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출근 잘하라고 했어요. 출근 잘해요? 배우님 왜 안착해요? 제 마음에 안착. 다시 도망가지. 오 리차드 대사 중에 가장 빡친 대사 뭐야. 간다. 다시 나눠. 배우님 이참에 랩도 좀. 든든든든든든든. 안녕하세요. 오늘 치약. 댓글이 넘어갔다. 배우님 타지에서 오셔서 적응하기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적응 어떻게 하셨나요? 판타지에서 생. 나는 정말 이런 추접들의 댓글이 너무 좋아. 요즘 좋아하는 책은 무엇입니까?
아까 뭐 이렇게 스토리 잠깐 올린 책이긴 한데 요즘 그거 읽고 있습니다. MBTI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ENFP 아니면 ENTP였던 것 같아요. 배우님 내일부터 아기들 만나러 출근해요. 힘내라고 해요. 화이팅. 배우님 배고파요. 전 배부른데요. 배우님 저 실기 2주 남았는데 연습 좀 하라고. 연습해. 해요. 네. 신나는 라이브 처음이다. 그래요? 요즘 완전 초록초록해요. 맞아요. 요즘 너무 더워서 큰일 났어요. 전 배우님 쇼미더머니 바로 갑시다. 아휴 절대 안 돼요. 지금 생각나는 노래요? 잘게 보내되는 몸. 배우님 유럽을 거꾸로 읽은 목요? Love you. 혹시 치아 교정 잘하는 곳 아실까요? 저도 교정해야 돼서. 오빠 저도 ENFP예요. 그렇군요. 래퍼 말티즈시네요. 저 말티즈예요? 배우님 곤충 따지 마요. 배우님 미모 개미죠. 배우님 취준생인데 응원해주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잘할 거예요. 배우님 결혼식 끝나고 의료조정사자로 백신 2차 맞아요. 우선 아프지 않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vs 겨울. 겨울. 배우님 무대에서 땀 닦으시는 거. 제 땀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쓰림이 우성랜드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매진이요. 자리가 언젠가 나지 않을까요? 배우님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요 아직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배우님 칼림바 해보셨어요? 해봤죠? 요즘 침이 뭐예요? 운동? 오늘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저 교정했는데 교정 아파. 저도 교정 이제 해요. 반존대 해주세요. 야 밥 먹었나요? 우성님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근성장? 저 자러 가려고요. 잘 자라고 해서요. 잘 자요? 왜 안 쳐줘요? 왜겠어요? 요즘 웹툰 보세요? 저 웹툰 되게 많이 봐요. 배우님 민초 vs 반민초. 저는 뭐 있으면 먹고 없어도 뭐 안 먹어도 되고 뭐 그런 느낌? 육훈소 조교였는데 김민석 씨 수료했을 때 뵀을 때 또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몇 시까지 할까요? 글쎄요 몇 시까지 할까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땀이 덜... 아 맞아요 저 작년에는 너무 열심히 뛰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올해는 조금 덜 뛰는 느낌이라서 조금 땀이 덜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 교정 7년 했는데 하지 마요. 아파요. 그렇게는 교정을 해야 되는 걸요. 제법 귀여우시네요. 제법 땡큐. 열심히 하는 자에겐 꼭 빛이 생겨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님 혹시 파인애플 피자 호불호? 저는 있으면 되게 맛있게 먹어요. 오빠 노래 추천해주세요. 뭐 멜로망스 노래 들으세요. 매드몬스터는 저도 잘 몰라요. 그 영상 봤는데 좀 놀랐습니다. 배우님 밸런스 게임 합시다. 던져보시죠. 스토리로 작년 사진첩 여행 중이라 하셨는데 더 올려주실 생각 없으신지. 안 올릴 거지롱. 오빠 지금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저는 지금 배가 몹시 불러요. 배우님 5살 리차드, 리차드 5명. 내가? 문 열리는 소리. 네, 부모님 오셨습니다. 배우님 제일 자신 있는 요리. 저 라면 진짜 잘 끓여요. 최애 음식. 고기. 배우님 찍먹 부먹. 난 처먹. 배우님 제 첫 뮤지컬이 우선의 스림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님 최근에 관극하신 거 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빠 오늘 뭐 먹었어요? 저 부모님이랑 쭈꾸미 먹었어요. 내일은 뭐 하실 예정이에요? 운동이요? 윤 배우님이 손댓 5명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리차드 5명 싫어. 대장내 지금 8만 번 하기. 8만 대장경 차라리 8만 대장경 읽어볼게요. 궁금하긴 하네요. 부모님께 인사 안 하시나요? 뭐 아까 인사하다가 올라왔는데요. 배차 윤차 석차. 전 셋 다 좋아요. 배우님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내 댓글 안 보이나 보입니다. 벌컥하기 물 벌컥벌컥 마시기. 벌컥하기. 그럼 싫어하는 음식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이나 모레 비 온대요. 이거 참. 스토리에 등장한 댕댕이 이름 궁금해요. 뭐 아지도는 두부라고 불리죠. 하루 종일 잠자기 5일 굶기. 잠자기. 지금 뭐 먹으면 내일 많이 부을까요? 부어도 괜찮을 거예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나이키 평생 안 입고 고기 평생 못 먹게. 나이키 평생 안 입을게요. 윤차가 공원실에서 발로 차실 때 어떤 기분이신가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차고 싶어요. 3일 굶기, 3일 밤새기. 차라리 3일 밤새기? 아닌가?
둘 다 어렵다. 근데 뭐 밤새 볼게요. 막공을 향해 가는데 소감. 일단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스킨라빈스 최애 맛. 엄마에게인 스리미 100회 공연하기, 운동 100회 하기. 뭐 둘 다 좋은데요. 더부석 까누석. 저는 뭐 더부석. 5일 밤새기 10일 굶기. 이렇게 다 이렇게 저 뭐 굶기고 저를 이렇게 잠을 못 재우세요. 너무하시네. 그레이색 입지 않게 나이키 한색이. 아 차라리 나이키 한색. 아니야 그레이색 안 입을게요. 우석차 vs 우석피. 아 나 우석차 해보고 싶어. 익힌 토마토 익힌 파인애플. 뭐 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킴유들 vs 쓰리미. 뭐 쓰리미? 스탠딩 에그 리를스다? 이따 불러드릴게요. 평생 여름 vs 평생 겨울. 와 이거 진짜 고민해봤는데 저는 여름이 너무 싫지만 그래도 평생 여름이요. 현넷 vs 순넷. 둘 다 별로. 파리 vs 뉴욕? 둘 다 가보고 싶어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말을 오케이 이렇게 예쁘게 잘해요. 아니요 저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 택시 무료 평생 비행기 무료? 택시 무료. 익힌 정보도 익힌 딸기. 맛없겠다. 익힌 청포도. 배우님이 리차드라면 윤넷, 베넷, 성넷. 난 당연히 성넷이지. 속차하시면 지금 리차드 배우 중에 네이스는 누구로? 현 네이슨으로 한번. 네이슨으로 셋 다 만나보고 싶어요. 겨털 10m vs 코털 10m. 차라리 겨털 10m. 겨털은 가리수라도 있잖아. 캠핑 vs 바다. 이거는 근데 사실 둘 다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김민석 5살 vs 김민석 10명? 10명도 좋고 5살도 좋아요. 근데 뭐 10명이면 나 형 다 10명이니까 좋은 거지 뭐. 대사 까먹기 vs 노래 가사 까먹기. 차라리 대사 까먹을게요. 세림이 출연 전에 관객하신 적 있나요? 많죠. 오이 좋아요? 근데 오이 저 좋아합니다. 우성넷 vs 성루토? 성루토 님네잇 맷. 그 매튜 마테 보검에서 땄습니다. 다음 작품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공연하기 전에 하는 일은요? 기도와 물 마시기? 배우님만의 행복해지는 법 알려주세요. 저는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해져요. 이거 꼭 저장해줘요. 안 돼요. 배우님 근데 멜방 한쪽만 내리시나요? 뭐 한쪽 내릴 때도 있고 안 내릴 때도 있고. 발톱 한 자르기 비해서 손톱 한 자르기. 어우 그냥 자르면 안 돼요? 김우석 vs 김민석. 그 나니까 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배우님 행복해지는 말 해주세요. 고민해보겠습니다. 명동로망스 vs 멜로망스. 당연히 멜로망스죠. 지금 제일 보고 싶은 극. 그 라레볼 그거 준무용 하는 거 보고 싶어요. 많이 먹는 게 사랑이 부족해서 결핍 음식의 책으로 간다는 건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배우님 시력 좋으신가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리차드도 한번 불러주세요.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라레볼리시옹. 네 그거요. 아, 미드나잇은 그 전에 리아 누나가 했던 걸 봤어가지고. 형 발냄새 맡기 위해서 형. 아, 당연히 발냄새 맡으려. 차라리 우석 오빠 반말 해주세요. 반말 됐지? 모범택시 안 봐요. 가장 좋아하는 배우님은? 천우희 선배님?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노래.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 우석 28살 vs 우석 7살. 뭐 둘 다 괜찮은데. 나만 그런가?
귀엽다. 땡큐. 미드나잇 인 파리. 평생 뮤지컬 비해서 평생 드라마. 너무 어렵다. 저는 근데 둘 다 평생 하고 싶어요. 욕심이지만. 하루에 한 못해도 1리터는 마시는 것 같아요. 땅딸보로 살기 이 세상에 제일 크게 살래요. 노현배우님이랑 커플 가방인가요? 맞아요. 같은 가방일 거예요. 언제부터 부끄럽네요. 오늘 몇 시에 주무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수염은 밤이라서 잘한 거예요. 평생 오빠 vs 평생 애기.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 평생 쓰리 매우세요. 평생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셀카 보내주세요. 발사이즈 300 vs 발사이즈 100. 300 할래요. 면접 보냐고요. 자석해요. 이제 셀카 올려줄 때인 것 같은데요. 안 올릴 거지롱. 배차 어깨 vs 석차 키. 어깨는 어떻게 키울 수 있겠지만 키는 가질 수 없으므로 키를 하겠습니다. 뒤에 귀신 있나 보네요. 리차드 대사 하나만 해주세요. 멍청하게 새나 보고 잘 지냈냐? 알아? 아주 잘? 슈페리어 불러주세요. 온 도시가 미쳐 날뛰겠지. 내일도 라방캐 서세요. 넙. 공포영화 잘 보시나요? 뭐 잘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이런 색 되게 좋아해요. 회색은 또 좋고. 아우, 나라형 어깨 진짜 넓어요. 진짜 짱이에요. 정주행할 만한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비밀의 숲? 미스터 션샤인. 눈 크기 몇 센치야? 한 번도 재본 적이 없어요. 덤마 하셨을 때 폴라 찍었습니다. 찍었을걸요? 지금 드라마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로드스터 불러주세요. 구경조 말래 멋진 차. 해산물 뭐 좋아해요? 저는 구리요. 배우님 말고. 어이쿠. 오빠 노래 언제 불러줘요? 언제 부를까요? 쓸 2차 우석 리차드 기대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스타일 좋아요? 프리스타일. 요. 죄송합니다. 뮤시즌. 그때 뭐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근데 미스터 션샤인 너무 재밌게 봤어요. 못 먹는 음식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낮죠 밤이 vs 낮이 밤죠. 뭘 지고 뭘 이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낮죠 밤이? 배우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나 폴라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배우님 그럼 이상형은요? 저는 자기 일 열심히 잘 하는 사람? 프리스타일. 요. 오빠 친구 생일 선물 추천해주세요. 그 친구분이 어떤 친구냐,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렵네요. 좋아하는 거 해줘요. 드라이브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외국 배우? 저 에디 레드메인? 인생 영화? 플라 뽑을 때 가장 좋아하는 소품은? 사실 네이슨 그 플라 찍을 때 소품을 많이 활용할 수가 없어서 사실 소품에 꼭 갖춰야 하나라는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 되게 다양하게 찍어보고 싶긴 한데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해요. 드림카? 뭐 일단 지금 1차 드림카는 GV를 사는 목표. 배우님 안경 폴라 기억이 잘 안 나요. 배우님 오늘 더워갖고 힘들었어요. 저 진짜 너무 더워요 요즘. 안경 쓰고 폴라 찍어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도 쉽지가 않네요. 안경은 공연해보고 싶은 극장? 블루스퀘어. 좋은 날 멸망 좋죠. 네, 제주도 와줘요. 저도 가고 싶어요. 오빠 선물 불러주세요. 넵. 저녁 드셨어요? 먹었습니다. 안경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안경 플러 찍으세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무비적 빨렸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배우님 라이브 처음 보는데 되게 생각보다 귀여우시네요. 아, 저 귀여운 사람 아니에요. 손 보여주세요. 얍. 요즘 날씨 어떤 옷차림이 좋은가요? 무조건 반팔 티요. 저는 더워서 뭘 못 걸쳐요. 에어컨 켰어요? 아직 안 켰습니다. 배우님 3행시 너무 신박했어요. 땡큐. 더우면 집업을 벗으면 되지 않나요?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책. 그럼 뭐 그냥 좋은 책이 있다면 그냥 다 좋은 것 같은데. 요즘 가장 자주 쓰는 향수? 딥티크. 너무 더운데 옷 너무 두껍지 않은지. 지금은 근데 뭐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최평냉류? 필동면옥. 배우님, 근데 의미도 너무 맛있어. 배우님 잘생겼어요. 땡큐. 제일 좋아하는 운동 부위는? 다 달라요. 가슴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딱 벤치프레스 할 때 이렇게 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부위마다 다 다르긴 한데 하체가 가장 너무 하기 싫었는데 하고 나서는 가장 뿌듯한 느낌? 아 오늘 하체 해냈구나 약간 이런 느낌. 오빠 비냉 vs 물냉? 저는 비냉에 육수 조금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해요. 일본에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염 오래 길러보신 적 있어요? 한 3-4일 길러본 것 같아요. 운동 뭐 먹어요? 요즘 헬스하고 있습니다. 삼겹살 플러스 소주가 좋아요? 치킨에 맥주가 좋아요? 요즘 술보다는 그냥 삼겹살 말도 목살이 좋고 치킨도 좋지만 구운 치킨이 좋을 것 같네요. 뭔데 이 얘기에 왜 저렇게 설레는데? 뭐 무슨 얘기였지? 기억이 안 나네. 다음주에 배우님 보러 가는데 벌써 설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페 가면 자주 먹는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vs 차. 커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냉이 육수 맛잘알. 요. 오늘 목소리랑 말투 왜 이렇게 형아 같아요? 뭐 형제니까요? 제일 가고 싶은 해외. 미국 아닌 파리? 사극하고 싶은. 사극 진짜 해보고 싶어요. 야식 추천해달라고요? 치킨이죠. 매운 거 못 먹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조금 안 먹어버렸다니까 못 먹어지는 것 같아요. 농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프로야구 사실 안 봐서 잘 몰라요. 크로플 먹어봤죠? 배우님 학교 이번에 수시 나올 건데 합격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다음 작품 아직 정해진 거 없어요. 다음은 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가장 설렜던 적은 언제인가요? 늘 설레죠. 그 들어가기 프릴류드 딱 띵 띵 하면서 들어갈 때 되게 떨려요. 저 늘 설렙니다. 운동 종목별로 무게 몇이세요? 3대 500 가능한가요? 절대 안 됩니다. 저 완전 헬린이. 그냥 애기 응애 응애. 마라탕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그 제대로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TMI는 쭈꾸미 먹었어요. 농구 말고 좋아하는 운동 있으신가요? 사실 구기 운동은 다 좋아해요. 근데 같이 할 사람이 딱히 없어서.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 갖기. 여러 분야 평타 이상으로 잘하기.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이요. 세자 역할 vs 세자 뒤 호위무사. 저 세자요. 안 뛰고 싶어. 눈이 참 맑고 크시네요. 약간 되게 그 강남역 앞에서 얘기하실 것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진짜 완전 응용이에요. 꿔바로우 먹어봤죠. 배우님 홀로그램 같아요. 현실일 리 없어요. 현실입니다. 로제 떡볶이 먹어봤어요. 되게 맛있더라는데요. 헬린인데도 190초 휘어잡을 수 있는 거면 석찬은 종이 인형인가요? 석준이가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런 걸 거예요. 오빠 이제 50분이니까 노래 부르자. 생각해볼게. 리차드한테 가슴팍 맞을 때 안 아파요? 볼 때마다 아플 것 같아요. 조금 아프긴 해요. 아니 우석배님 매일 똑같은 티만 입으세요. 프리티 큐티. 땡큐 베이비. 저 사실 배우님 편지들 다 읽으시나요? 다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받은 거 이제 끝나고 읽어야죠. 오빠 요즘 하는 게임 있어요? 저 롤 가끔 합니다. 오늘 라방으로 밤새 보기 어때요? 안 돼요. 물 진짜 자주 드신다. 많이 마셔야죠.
이건 다정한 건지 단호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단호한 다정이랄까? 배우님 여기 있으면 천국 누가 지켜줄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결혼하고 싶은 나이? 원래 22살, 23살에 막 결혼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결혼할 수 있을지. 38? 오빠 성년의 날에 뭐 받았어요? 저 그때 알바했던 것 같은데. 배우님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게 안 된대요. 네,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목관리 어떻게 하세요? 물 많이 마시고 생강차도 마시고 막 그 팬분들이 주셨던 사탕을 막 목에 좋다는 그런 것도 막 챙겨 먹고 막 그래요. 배우님 취미가 뭔가요? 요즘 헬스입니다. 그래도 가슴 맞는 게 나아요. 저는 내때 뺨도 맞고. 근데 저는 그 뺨 맞는 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과연 그 행동이 과연 옳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편지 읽고 나시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보러 와주시는 이런 시국에 보러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정성 시간을 더 써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빠 위아래를 몇 살까지 가는? 뭐가요? 편지에 주접밖에 안 써서 버텨주세요. 감사합니다. 배우님 졸업하... 아, 저 제적이에요. 불쾌해서 고민하면 제가 어시하고 싶네요.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편지 가져왔어요. 오빠 하이라이트 부러운 아직 안 들어봤어요. 존경하신 알라 선생님 같은 팔면가 가고 싶은 게 아닌 전륜 같은 둘 다 해보고 싶어요. 새벽에 잔이라고 그만 보내. 혹시 치킨집이니? 신혼여행 간다면 어디 가고 싶어요? 그리스? 배우님 검은색 VS 회색 VS 흰색 셋 다. 오빠 9살 차이 어때 아래로? 아, 근데 그럼 나 철컹철컹이야. 요즘 자꾸 자켓에서 계약서 떨어지는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뭐 딱히 당황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꼭 배우님 헤메스탭으로 일할 거예요. 제가 헤메스탭을 쓸 수 있을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제 댓글만 안 읽어주세요? 읽었지롱. 배우님 얼굴에 풀 묻었어요. 뷰티풀. 아, 그럼 당신은 원더풀이 묻었나? 아니 누가 쫓아오냐고요. 그냥 한 번에 빨리 읽으려고. 소속사에서도 편지 전달 받으세요? 뭐 받는 건 받는 것 같은데. 그리스 저런가요? 괜찮습니다. 곧 30대 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뭐 군대 갈 기분이겠죠? 물 들고 있는 물은 삼다수인가요? 네, 삼다수네요. 배우님 잠방 봐서는 시트콤 연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한다면 좋다네요. 좋겠네요. 배속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아니요. 다음 추가 티팅 때 꼭 배우님 회차 1을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선 화이팅! 배우님 몇 살이세요? 저 28입니다. 배우님 랩해봐요. 제가 투자할게요. 아, 괜찮습니다. 노래 vs 연기. 연기 더 잘하고 싶어요. 오늘 잼나는구만요. 땡큐. 보이스 시즌 2 보고 푹 빠져버려서요. 3에도 나오니까 3 봐주세요. 네. 해바라기 기억해요? 보고 싶어요. 해바라기 기억하죠. 배우님 요즘 즐겨 먹는 음식 뭐예요? 닭가슴살? 계란? 프로틴? 배우님 미필요... 신검 받으셨나요? 당연하죠. 다음주에 드디어 배우님 보러 가요. 쌈 재밌게 아니 재밌게? 네, 뭐 공연이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배우님 군대 저희 동생 대신 보내면 안 될까요? 동생 대신에 제가 가라고요? 나도 가야 되는데? 6살 차이는 어떠세요? 제가 10년 기다릴게요. 결혼하고 싶은 나이까지. 괜찮아요. 이런 생활이건 어디서 배우는 거지? 저 애기 없어요. 오랜만에 연플리 불러요. 뭐, 네. 팬미팅은 뭐 할 수 있다면 해야겠죠. 아니요, 저 군대 가야죠. 애플워치 살까요 말까요? 산다면 사도 뭐 너무 좋죠. 기다릴게요. 편지 보낼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읽을게요. 전 21일에 친구들이랑 배우님 보러 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대석 하나만 주시면 안 되나요? 저도 초대석이 없어서. 동갑인데 친구해도 돼요? 그러시든지. 아니 배우님 혼혈이라며 천국부에 천국한 거. 오빠 제가 군대 드신 거 할게요. 아니에요. 열심히 갔다 올게요. 연상 vs 동갑 vs 연어. 저는 연상 동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성님, 우성넷 외투파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혹시 제 댓글 보이시긴 하나요? 보입니다. 군대전 단독콘, 올 단독 팬미팅 국룰입니다. 열심히, 국물로 들었어. 오뎅 국물 먹고 싶다. 죄송합니다. 애플워치 SE도 졌다고 하네요. 가성비 최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쓰리미 자석 매진인데 현장에 매달려서 봐도 되나요? 그럼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포브스 선정 드리티하고 싶은 배우 1위 각. 저보다 더 드리티하고 싶은 배우분들 많을 거예요. 군대 잘 다녀와야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빠랑 밥 먹고 싶... 지금 밥 먹어요. 나랑 같이 밥 먹는 느낌 들 거야. 혈액형 알려주세요. 인형... 응? 나 B형이야. 노래 추천. 뭐 김우석 검색해서 노래 나오고 아니면 멜론에서 검색하셔서 노래 들으셔도 되고. 형하고 저녁하는데 이제 우성님 놀리는 거 아니에요? 100%죠. 좋아하는 색깔이 뭔가요? 하늘색? 소주 vs 맥주 vs 맥소맥? 차라리 소주. 배우님 메롱. 나도 메롱. 군대 언제 가요? 글쎄요. 군대 가지 마요. 저도 가기 싫어요. 오빠 혈액형 뭐예요? 저는 B형입니다. 군대 가기 전 무대 하나만 더 해주세요.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성님 공연 1열에서 보고 싶어요. 이 현실은 매진. 나도 1열에서 보고 싶다. How are you? I'm fine. Good. 배우님 오래오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래오래 열심히 할게요. 민성님이랑 혈액형 같아요. 네. 배우님 나쁜 남자 비형. 저 나쁜 남자. 배우님 Like Us 다 언제 불러오세요? 끝까지 읽지 마요. 읽어지롱. 그 스탠딩 에그 리리스타 말씀하시는 거죠? 유신이 형, 안 돼요. 리리스타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며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나의 사랑, 나의 전부, 하늘이 내린 천사. 나의 두 눈을, 나의 세상을 모두 훔쳐버렸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끝. 좋아하는 아이돌? 딱히 없어요. 사클이 뭐예요? 사이클? 11시에 이렇게 목소리 좋게 있어요. 그러게요.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성님 클럽하우스에서요. 저 그거 너무 잘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배우님 팬미팅 재밌었는데 가고 싶어요. 저도 재밌었는데. 제주도 와요. 귤 10박스 줄게요. 마음이라도 감사합니다. 저 얼마 전에 흰물결 아트센터 지나갔어요. 오, 그렇군요. 내일 인턴 면접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저 서울예대 극작과 입시 중인데 응원해주세요. 잘 되길 기도할게요. 오, 멜로망스 김민성님이랑 친하죠? 뭐 친하다면 친한 편이죠. 네. 배우님 vs 우성님 vs 오빠. 다른 게 타보셨나요? 당연하죠. 오빠랑 민석 오빠랑 콘서트 부른 영상이 제일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후드 끈 길이 맞춰주세요. 실시롱. 오빠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는
고양이로 보였네요. 부산에서도 공연해 주시면 돼요. 어, 부산 가고 싶다. 왼쪽. 됐다. 아, 오성래 씨 노선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쓰리미도 불러주세요. 쓰리미. 전동 치퍼도 타보셨나요? 타봤습니다. 배우님 장구죠? 아니요? 관극하는 관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운동? 스쿼트. 요즘 따릉이 치기 차기 좋은 날. 그쵸. 어, 모자 한 번만 써주세요. 귀여울 것 같아요. 어, 괜찮습니다. 공연 때 망원경 기능이 있는 거야? 매번 궁금해요. 보이는 것도 조금 있기도 하고 좀 그렇죠. 세상 걸쭉할쓰리입니다. 면허 있어요? 근데 있죠. 내일의 TMI, 내일 헬스합니다. 오늘 요즘 어떤 피아노, 사실 피아노 안 친지도 모르겠어요. 배우님 좋아하는 옷 브랜드 나이키? 쓰리미 보신다면 누구 페어 회차를 보고 싶으신가요? 그냥 아무 회차 다 좋아요. 내일 뭐 할 거예요? 운동할 거예요. 배우님은 린스 필요 없으시겠어요? 배우님이 프린스니까. 어, 공원시연에서 미안해할 때 심정은? 진짜 미안한 거죠. 네, 말 그대로 미안합니다. 이번 연도 안에 꼭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 약간의 조금 몸 커지기? 무대 위에서 당황했던 적. 작년이 많이 기억이 나네요. 오늘 오른쪽 앉았는데 기름 너무 정통으로 맞아서 기분이 좀 오묘했어요.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와, 제 앞 댓글은 다 읽어주면 왜 저만 안 읽어줘요? 방금 읽었어요. 나중에 드라마 들어오신다면 어떤 배역 해보고 싶어요? 모든 역할 다 좋죠. 되게 달달한 로맨스도 해보고 싶고 사이코패스도 해보고 싶고 뭐 다 해보고 싶습니다. 전교 1등에서 DM에 좀 대답해줄 거예요. 진짜 성적표 인증해주면 바로 답변 축하해요! 라고 할게요. 어, 배우님 이제 스케줄 윤처럼 두 번이어서인데 벌써 기대돼요. 열심히 하겠네요. 오늘은 안경 실수 맞죠? 어제는 완전 일부러였는데요. 뭐 그렇게 보이셨다면 그게 정답이겠죠? 배우님 키가 몇이세요? 저 2m 조금 안 돼요. 숙제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고 느껴져. 그럴 땐 안 하고 후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저라면 하겠어요. 배우님 손 하트 해줘요. 어, 좀 욕 같다. 죄송해요. 신발 추천해주세요. 신발 나이키 캡처 타임 한 번만 해주세요. 넙. 오케이, 저 공부하러 갑니다. 잊지 마요. 파이팅.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남자친구 안 생겨요. 이거 참 좋아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죄송해요. 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배우님 요즘 피아노 안 치시나요? 뭐 안 친 지 좀 오래됐어요. 변명할 생각만 하실 때 너무 귀여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이키 직원 아니죠? 아닙니다. 최준 성대모사. 이쁘다. 철이 없었죠. 철이 없었죠. 현실이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없으실 스타일. 그런가요? 다 누나, 이제 곧 끌 거예요. 커피 한잔 할래요? 공연 중에 웃음 찾기 힘든 적은 없으셨는지. 있긴 있었는데 막 그렇다고 웃음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 회 플러스 초밥 먹었는데 좋아하는 회는? 회면 다 좋죠. 다이어트 할 때 시국 참는 법? 저도 모르겠어요. 맨날 힘들어. 지금 보니까 김민성님이랑 똥딸미시네. 형제니까요. 조금 비슷해요? 다행이다. 꼭 해보고 싶은 무대가 있고. 뭐 해보고 싶은 거 너무 많죠. 힐링극 저도 진짜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퇴근하는데 아직 하고 계셔서 반갑. 우성님 왜 비를 내리시는 건가요? 바로 심장마비. 그건 조금 위험한데? 앞머리 내려서 민성님을 닮아 보이나 봐요. 그런가 봐요.
어제 석준차가 터질 거네. 봉지 과자 추천해주세요. 저는 감자칩 좋아합니다. 이번에 거울 인터뷰 너무 재미있었어요. 거울 인터뷰? 그니까 뭐지? 대체 오빠는 어디서 봐야 돼? 저 그 예스24 스테이지 맞나? 어쨌든 공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먹고 싶은 음식? 고기. 나이키에서 제일 좋아하는 신발 시리즈는? 데이브레이크도 좋고 뭐 에어포스도 좋고 뭐 조던 덩크로 뭐 다 좋죠. 왼쪽 얼굴 vs 오른쪽. 전 왼쪽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세훈. 내가 눈 떴을 때 때는 바야흐로 봄이었다. 대지는 척박하고 바람은 거칠었다. 뿌리를 잘못 내린 듯 아무도 축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봄은 아름다웠다. 지금 당장 나이키 vs 삼다수. 뭐 물 마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베어 더 뮤지컬 피터야죠. 발사이즈 270, 275. 민성님 저녁 좀 같이 제일 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 농구 한번 해야죠. 어제 석준차가 유독 나쁜 놈이더라고요. 개화남. 저도 그래서 조금 평소랑 조금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집중해 나한테 했습니다. 배우님 조시고와 복수의 시합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습니다. 헐, 피터 잘 어울린다. 저 피터 팬 해보고 싶어요. 뮤지컬 웃는 남자 보셨나요? 아, 당연히 봤죠. 저 머리 아픈데 어떡해요. 지금 핸드폰 당장 끄고 약 먹고 편히 쉬고 누워있어요. 그럼 좋을 거예요. 올 연말에 팬레터 온다는데 우석수현님이 캐스팅 됐대요. 진짜요? 나이키 옷 한 벌 vs 아디다스 옷 열 벌. 뭐 아디다스 옷 열 벌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나이키 한 벌 살 것 같긴 하네요. 빈센조 보셨어요? 개꿀잼 진짜.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중간중간에 그 웃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 취향이어가지고 그레이트 코멘 못 봤어요. 우성님 RNJ 하기 좋은 법 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빠 수학 너무 어려워. 저도 어려워요. 3미TV 언제나 저도 모르겠네요. Hey, love from India. 아침형 인간 vs 새벽형 인간. 전 아침형 인간. 우석형 메롱. 동현이네? 동현아, 메롱이라니.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둘 다 너무 좋아요. 배현이 염색은 안 해요? 요즘 염색 안 한 지 좀 오래됐네요. 안녕, 민석 오빠 나올 날에 나와서 너무 좋아요. 저도 좋네요. 오빠 닮은 회색 후드 집업도. 저 회색 후드 집업 너무 많이 입어서. 하지만 또 입겠지? 당신 너무 잘생긴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트 코멘 꼭 보세요. 엄청 신선해요. 알겠습니다. 배우님 여수밤바다 연극도 하실 거. 연극 한번 해보고 싶어요. 펜트하우스 안 봤어요. 너무 힘들어서. 수염 아니요. 그 공연 끝나고 와서 지금 아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김우성님 빈센조 송중기 배우 말고 탐나는 배우님. 곽등현 배우님 연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곽동현 배우님이 한 역할도 너무 매력있고 옥태견 배우님이 한 것도 너무 좋았고 그냥 너무 다 재밌었던데요. 그냥 여러분 이제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네요. 딱 15분에 끌게요. 아이폰 미니 어때요? 좋아요. 나 라이브 한 시간이나 했구나. 이제 나 진짜 오래 했다.
이제 끄도록 할게요. 배터리가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여러분 즐거웠어요? 안녕.